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애플에서 나온 미니 사이즈의 메가트론입니다. 버전은 이제 TLK 버전이고요. 얼마 전에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을 리뷰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멋있는 제품을 리뷰했다가 이 조그만 제품을 받으니까 조금 색다른 맛은 있습니다. 일단 배송은 이렇게 쇼핑백이 같이 들어와요. 선물용으로 하기 좋게끔 이렇게 쇼핑백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미니 메가트론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꺼내시면 이렇게 박스는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는 박스 들어가 있고요. 중국어 VM 2번 시리즈, 모델 시리즈 메탈 그리고 뭐 아이비미 토이즈 뭐 블랙애플 마크가 아니라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 자체는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왔어요. 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적혀 있고요. 뭐 영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밑바닥에는 이렇게 중국어 금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금을 좋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박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뭐 박스 아트샷은 별로 볼게 없고요. 박스는 일단 고급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붙어 있는 이 앞면 부분 이렇게 여시고 떼주시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되게 귀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QR 코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메가트론 본체랑 이렇게 캐논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디오라마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스킥스 제품들의 처음 개봉했을 때처럼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선물용 쇼핑백을 넣어줬는데 이거 괜히 선물하셨다가는 조금 역효과 나기 십상입니다. 냄새가 조금 심각하게 나고요. 근데 블랙애플 미니 스킥스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냄새가 안 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난다 그러고 제 거는 지금 두개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캐논 디오라마예요. 그리고 여기도 디오라마 바닥 들어가 있고 대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팡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품을 꺼내 주시면 블랙애플 미니 TLK 메가트론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뭔가 손이 만질수록 까매지는 그런 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꼈습니다. 제가 비싼 제품 리뷰할 때도 안 끼는 이 장갑을 더러울 것 같아서 장갑을 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장갑을 낀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이 조그만 제품에 오히려 몰드나 이런 도색은 정말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보다 오히려 도색은 더 깔끔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지팡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대검 되게 귀엽게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디오라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오라마가 가격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신경 써서 잘 내줬어요. 뭐 밑바닥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뭐 옆면이나 뭐 뒤에 부분, 이렇게 뭐철 느낌 나게끔 해줬고, 바닥도 이런 흙 느낌 나게 되게 잘 해줬고요. 뭐 이렇게 부품이 파묻혀 있는 효과도 되게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요. 여기서 이제 도색 묻음은 조금 덜한데, 이 디오라마 이두 군데서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기 조금만 시켜주시면 좀 금방 날아가긴 해요. 제가 이전에 스킥스 받았을 때도 되게 냄새가 심했는데, 제품마다 조금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 더럽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이끼 같은 게낀 느낌도 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보시면은 여기 모양대로 여기 디오라마 윗부분에 이렇게 딱 맞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뭐 붙지는 않아요. 붙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평상시엔 고정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오라마 위에 올려주실 수 있고요.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머리 안쪽 눈알은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도색을 조금 하다 말았는지 뭐 원으로 잘안 칠해져 있어요. 뭐 이것도 개체 차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얼굴의 도색도 잘 표현을 해줬고, 이 조그만 제품에 이런 몰드 같은 거를 잘 파줬습니다. 이 머리 위에도. 그리고 도색도 조금 까진 듯한 효과 넣어줬고요. 이렇게 가슴팍도 뭐 도색이나 이런 거 되게 잘 표현을 잘 해줬어요.
이런 조그만 부품에도 몰드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요. 다리 자립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발목이 가동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 상태로는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립은 이런 좀 어정쩡한 자세로 자립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패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잘 나와줬고요. 이런 뭐 금색 효과도 잘 넣어줬고 뭐 이런 점박이 같은 까진 효과 도색도 잘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캐논도 뭐 금색 효과 잘 넣어줬고요. 머리가 일단 크죠. 제가 스킥스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귀엽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왕대가리 있고요. 이렇게 뭐 사이버트론 언어 적혀 있고 뒷판도 되게 깔끔합니다. 등짐도 없어요. 이 조그만 제품이 진짜 변형 설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등짐 없이 깔끔한 로봇 모드의 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도 볼 조인트 대신에 조금 보이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조금 까진 것 같은데 이게 막 군데군데 이런 까진 효과 웨더링을 넣어주다 보니까 레드선 가능한 정도입니다. 변신하다 보면 조금 까지는데 그래도 도색이 워낙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런 기계적인 느낌 얼굴 옆면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동봉되어 있는 칼 뭐 설명서에 보시면은 칼은 이쪽에 이렇게 껴주시고요. 지팡이는 이렇게 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돌려서 맡기시면은 나중에 빼실 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부러질 것 같은 뭐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완전체의 블랙애플 미니 TLK 메가트론 전시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디오라마 같은 게 있고 제품 자체 퀄리티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뭐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로봇 모드가 아니라 이런 조금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 이런 머리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시 효과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은근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그 전에 나왔던 블랙애플 스킥스와의 크기 비교는 요 정도 됩니다. 스킥스 제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작아요. 뭐 오토바이 모드도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개 한 번에 같이 디오라마 위에 전시해 두시면은 그래도 전시 효과는 은근히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트론의 크기는 약 14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시리즈의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과의 제품인데요. 사이즈 차이는 아무래도 있지만 몰드 깊이감은 오히려 이 미니 메가트론 제품이 조금 더 잘 파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애플 미니 메가트론의 가동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넣어줄 건 다 넣어줬거든요. 이런 관절 같은 거나 가동 범위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넣어주기는 했는데 이제 뭐 부품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도 조금 뭐 뻑뻑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상태로 하시면 이런 어깨 갑옷 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이렇게 변형 기믹 때문에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신 상태로 360도 돌려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실 수 있고 이 상태였을 때 앞으로는 요 정도 살짝 숙여지고요. 뒤로도 살짝 이렇게 들어집니다. 머리가 귀여워요. 저는 이런 좀 귀여운 스타일도 조금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은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 움직여 주실 수 있는데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품 자체에서도 막 걸리고 이런 뒤에 헬멧 같은 거에도 걸리기 때문에 뭐 많은 가동성을 바라시면은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뭐 팔은 그래도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편입니다. 이런 걸리는 부분만 피하면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 기믹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방패나 이런 거 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조금 말고요. 팔꿈치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 접어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품들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까딱까딱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도 살짝 까딱 올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요 손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목 가동도 따로 없고요. 이 방패나 여기 옆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빼실 수는 있어요. 볼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실 수는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봇 모드일 때는 이 상태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형하실 때도 이 부품들이 다 이용이 돼요. 캐논이랑 방패가. 입 같은 경우에도 얼굴 이렇게 안 들어 올리신 상태로 요 정도 움직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아예 없습니다. 뭐 돌아가거나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하는 가동은 없고요. 여기 앞에 이 갑옷 부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거의 일직선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안쪽에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부품들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시면 이렇게 360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주신 상태로는 거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안쪽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래서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가동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도 안에 부품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열려서 볼 조인트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상태로 뭐 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껴주시면 발목 가동은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발가락 가동도 따로는 없습니다. 뭐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떼주시면은 뭐 발가락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뭐 이런 걸 가동에 쓰실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가동은. 그래서 그냥 거의 디오라마에 세워두는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는 요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뒤로는 요 정도. 아 귀여워요. 발도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발차기 하는 것도 조금 귀엽네요. 그래서 무릎도 대신에 이렇게 좀 접혀 주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안 되고요. 네, 이번에는 블랙 애플 미니 메가트론 변형 영상입니다. 변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돌리고 뭐 열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서만으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영상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껴져 있는 무기들 다 빼주실 거예요. 뭐 너무 많이 꽉 꼈다 싶으실 때 막 돌리시면서 빼시면은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냥 살살 빼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다리 여기 앞에 부품 올려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낭심 있는 부분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힌지들 이용해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힌지 이렇게 빼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빼실 건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부품 이게 이제 날개가 되는 부품이 여기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게끔 해서 여기 옆에 마스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실게요. 이 변형이 아니다 싶으실 때는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살살살 구조 보시면서 빼주시길 바랍니다. 파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위로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쭉 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딱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헬멧 있는 부분 조인트 여기 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 빼주시고 살짝 여기 힌지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안쪽에도 조인트가 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이렇게 빼주셔서 조금 가동이 원활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제 눈알을 앞으로 빼실 거예요. 이 눈알 뒤에 부품 여기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기도 눈알이 톡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코 옆에 있는 쪽으로 조인트 껴져 있어요. 그 조인트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실게요. 여기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움직여주시면 파손되니까 너무 막 움직여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얼굴 안쪽에 힌지가 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가운데 붙어 있는 거 빼주시면서 이렇게 힌지 앞으로 가지고 오실 겁니다. 부품을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셨으면 날개 살짝 앞으로 돌리신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이렇게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손가락 넣으셔서 앞 바깥쪽으로 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조인트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쑥 넣어서 들어갈 수 있게 꾹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접었던 부분 방향 맞게 힌지 조절하시면서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게요. 이렇게 다 넣어 주셨으면 여기 위에 부분 요 부분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얼굴 부품 아까 가동성 체크할 때처럼 위로 살짝 뻗어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뻗어 주시고 여기가 일직선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 살짝 더 들어 올리시고요.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부품 완전히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딸칵 어디 고정되게끔 이렇게 다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투구 위에 있는 부품 이 안쪽으로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지금은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이따 조인트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투구랑 날개 부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안쪽까지 안착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여기 투구 있는 부품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안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착시켜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시고 여기 날개에 이 긴 조인트 부분 여기 앞놈 조인트 구멍 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뭐 부품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개도 방향 맞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여기 투구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끝까지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 조심해서 딱 안착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날개 보시면서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꾹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여기 동그란 부분 요 부품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 보시고 살짝 부품들 내려 주시면서 딱 들어가게끔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 시켜 주셨으면 여기 아까 조인트 맞게끔 앞에 부분 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아까 다리 뺐던 요 부분 여기 안쪽에서 힌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힌지 쭉 펴주셨으면은 이제 이 다리 부품을 뒤로 돌리실 건데 이 뒤로 돌리면서 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슴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돌리셔야 조금 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실게요. 이 다리 쪽 부품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몸통이나 이런 거는 다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해서 다리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 이제 기수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 팔로 다 기수가 완성이 됩니다. 기수 만들기 전에 여기 가슴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 살짝 손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랜딩 기어 시계 고정 받침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빼주신 상태로 여기 캐논 있는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실게요. 요 부분 이제 힌지들 조인트들 잘 이용하셔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요런 식으로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트론 언어 있는 쪽을 이렇게 조인트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 주실게요. 팔 부품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가시 있는 부분은 여기 위쪽으로 안착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 돌려주실 건데요. 돌려주시면서 여기 캐논 있는 부분, 여기 캐논 쪽이 끝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 이렇게 돌리시고, 여기도 돌리시고, 이런 팔에 있는 부품들 이용하셔가지고 방향만 맞게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 부품은 이렇게 손등이 위로 향하게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좀 전 팔도 그랬지만 이 팔 안쪽에 부품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먼저 빼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펴시면서 여기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팔 부품 돌려 주시면서 방향을 보시면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 돌리시면서 보시다 보면 여기 안쪽에 이 방패를 조금 더 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셔서 여기 조인트가 주먹에 맞게끔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 맞게 여기 팔쪽만 돌려주시고, 여기 방패 조금 더 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여기 팔 주먹진 손이랑 맞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 방패 부분을 좀 전에 이렇게 들어 올렸던 거를 여기 내려주시면서 여기 양쪽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앞에 기수 쪽도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힌지 이용하셔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조인트 두 개, 여기랑 요 조인트, 여기 군형, 가슴 부품 군형 쪽에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보시고 꾹 껴주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내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딱 내려 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조인트 확인하시면서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부품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딱 빼주시고 끝까지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스커트 있는 부품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끝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쫙. 그럼 다리가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벌어진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목 부품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끝까지 내려주시고 여기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서 일직선으로 붙지는 않아요. 살짝 다리 방향 조절해 주시면서 발목 조인트도 이용하셔서 이렇게 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좀 이런 다리 방향 맞게끔 돌리시면서 끼시는 건데, 이렇게 끼실 때 여기 다리 사이에 요 조인트 두 개 맞게끔 해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도 끼시고 여기 조인트 또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게끔 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아까 끼고 있던 검 여기 조인트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쪽에 앞놈 쪽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살짝 이렇게 꾹 끝까지 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아까 치마 부품 있는 쪽에 요 조인트 구멍 여기 조인트랑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보시면서 꾹 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방향 보시면서 꾹 껴주시고요. 그리고 돌리셔서 이쪽에는 이 지팡이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끝에 튀어나온 부품 여기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껴주셨으면 이제 블랙 애플 미니 TLK 메가트론 외계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외계 전투기도 되게 그럴싸하게 잘 나와 줬습니다. 근데 일단 몰드가 진짜 잘 파져 있고 도색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구려라는 느낌이 일단 안 들게끔 잘 해줬고요. 뭐 변형이 뭐 많이는 안 어려워도 그렇다고 막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 쉽게끔 그렇게 쉬운 변형도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투기 모드일 때 이 앞쪽 부분이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보다. 그래서 뭐 비율은 그렇게 뭐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그만 제품이 요런 식으로 비행기가 되고 로봇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무기가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일단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일단 뭐 짭이고 냄새도 나고요. 뭐 도색도 조금 묻어나와요. 그런 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이런 조금 아기자기한 거 귀엽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킥스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뭐 이런 변형 좀 귀여운 로봇 모드에서 이런 외계 전투기 몰드가 진짜 잘 파져 있는 전투기가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변형도 진짜 신박해요. 그 조그만한 게 등짐도 없는 조형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뭐 몰드 진짜 잘 들어가 있고요. 앞에 기수 쪽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콕핏은 따로 안 열리고요. 여기 옆면도 뭐 거의 뭐 로봇이란 거 모르게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이렇게 엔진 6개 정도 달려 있고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도 이렇게 사이버트론 언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배면 부분도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쪽 뒤쪽을 보시더라도 뭐 거의 로봇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 수납 다 가능한 거 멋있고요. 근데 아쉬운 건 랜딩 기어가 안 접혀요. 그냥 랜딩 기어는 항상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안 꼬꾸라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형을 한번 다 시키고 나서 혹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본 건데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이 조금 새카매졌어요. 뭐 많이 검해진 건 아닌데 뭐가 묻어나오긴 묻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 조금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애플 TLK 미니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